바지 같은 경우도 뭐 지휘할 모조 이렇게 방어도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. 오, 보스 왔다. 안녕, 지옥불 여자. 아우, 아파. 씨. 여전히 아프긴 아프네. 어, 근데 왜 안 죽었대? 도관 아니었나? 뭔지 왜래. 어우! 앞에 풀이었구나. 아, 눈탱이님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추천 정말 고맙습니다. 안돼! 갬블 먹어야 해. 얼마 몇 포인트 안 했구나. 무기는 하면 안 돼. 절대 하면 안 돼. 지금 빠르게 이제 갬 피피파피 몇 개인지 못 보고 문 닫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는 건데. 필멸도 괜찮아요. 근데 필멸도 괜찮은데 확실히 잠시 갬블 좀 해야지. 마인법사 훨씬 좀 뭐지? 마인법사 재밌긴 재밌어요. 컨트롤하는 재미도 있고 이래가지고. 갬블을 하러 왔다는. 아, 정성훈이 그 송전사 아이템 필요해요? 아, 요새 갬블 제가 드랍률 제가부터 갬블 드랍률 좀 더 낮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오오오오 에이 요런다는 줄 알았네. 이렇게 그 아차근 스킬로 하늘의 분노 최고 마지막 룬이에요. 아 제일 마지막 룬 이렇게 최대한 몹들 한테 근처에 봐가지고 마이너 변신한 다음에 후드를 패는 거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몹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지고 최대한 스택을 많이 써가지고 빵빵 터트리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랬고 그냥 좀 강인하면 좀 높여야 해요. 아우 말벌 이거 진짜 싫죠. 이거 말벌 진짜 싫어요. 그래가지고 강인을 좀 많이 높였어요. 마인 변신시 2200?
그리고 방어도가 지금 11,000 정도 되고요.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썰풀도 생겨버려 해가지고 쿨감 55.80. 딜을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140만 변신 안하고 버프시 문수 방어구 할 땐 1렙 힘으로 하면 안 돼요. 1렙으로 하시면 안 돼요. 70렙으로 해야지. 3킬로 제작은 맞는데 누가요?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? 아우 또 반지다. 어 이제 진짜 열어 다니죠 이거. 참 좋죠. 아 1렙짜리 만들어서 제작. 아, 아. 어 1렙짜리로 근데 70렙짜리 장비에 떠요? 1렙짜리로? 열단 진짜 저 잘 나와요. 어 근데 1렙으로 뜨나? 어 그건 몰랐네. 스마트 드랍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랩자 따라갈 건데. 아니 뭐지 제작이 활성 안 되지 싶은데. 그래요? 어 아예 도안이 70맵이니까. 어, 그렇구나 몰랐네. 아니 활성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. 활성이 되는구나. 그러니까 1렙이면 활성화 안 될 줄 알았는데. 전복자립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. 홍보대사는 아니십니까? 왜냐면 그 전복자립이라도 운 좋으면은 뭐 풀셋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복자립으로 따지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. 전복자립 따졌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좋은데 못 떨고 이게 아니니까. 또 게임 이해도 빠르신 분들은 130대도 뭐 제작하고 이런 거 통해가지고 충분히 높은 나이도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전복자립으로 스펙으로 따지는 거면 당연히 스펙으로 따지니까. 법사는 예전에 2.05 패치로 됐고요. 제 배트태그는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보시면요 전장실 링크되어 있습니다. 그쪽 한기 그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제 방송국에 제가 쓰고 있는 아이템 스케트리 영상 이런 거 전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놓치신 분 만약에 제방 같은 거 놓치신 분들 그런 거 그쪽에서 지금 설명하고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몇 개는 이제 지금 거의 뭐 완성급으로 향해 나가고 있고 몇 개는 뭐 지금 보시는 법사 같이 이런 것들은. 아직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작 갬블러 어느 정도 떼하고 마법만 마리 했기 때문에 그냥 강하다기보단 참고 정도로 보시고요. 전복자 여러분 이제 그
전분차 스탯은 지금 쿨감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극학보다는 쿨감 먼저 맞춰주시고요.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오, 터지는 거지. 변신했을 때는 이제 그 5종 걸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당이 되는데. 아, 근데 그 상키스는 써볼까, 한번. 바람, 우레 퍼프는 건 빼고 상키스의 고통감 내가 확실히 법사한테 많은 도움 주고 있던데. 저만은 어차피 그 거들 뿐이니까. 완전 완성급은, 완성형은 아니고 완성급 정도? 그리고 영상으로 장비하고 이제 스탯하고 이런 거. 나머지 이제 한 세 부위 정도 지금 스탯이 좀 낮은 게 있는데, 그거 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. 맞추고 있는 중이고, 갬블로. 샷건만 완성해요. 천주는 눈 아파서 조금 하다 포기했고요.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건강에 위험을 줄 것 같아. 어이구. 아, 원소 안 쓰고 있습니다, 원소는. 원소 그 너무 까다로워가지고. 어차피 요새 이제 비치부드 플러스 운수 됐고 이제 순삭하는 파티이기 때문에 원소 발동되기 전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. 어차피 폭장발로 이제 그 폭장에 걸려있는 잡몹을 빠르게 킬해가지고 그 거기서 얻는 이제 스택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. 파티풀 시너지원은 이제 그 원소가 좋긴 좋은데 모르겠어요. 일단 여기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요. 이것저것. 일단은 저는 그 대담만 쓰고 있고요. 마인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헤린터 효과 발동시킨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요. 헤린터 효과 끝나. 헤린터 효과. 헤린터이라는 아이템은 그 시체나 관짝을 열었을 때 10초 동안 내가 뜨는 데미지 최소 200, 100%가 이제 두 배죠. 두 배. 원래 130 얼마까지 붙는데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또 우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가지고 독성성은 없죠. 원소 조합에 대담은 그래가지고 대담을 통해가지고 빠르게 그 지금 순간이동의 안전통행을 통해가지고 몹들 한가운데 빠르게 뛰어들어가지고 마인펜신 시에 뜨는 그 막대한 데미지를 이용해가지고 폭장 걸려있는 잡몹을 원킬 시키고, 잡몹을 원킬 시키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잡몹들도 원킬 시켜버리는. 그래가지고 마인 첫 시작부터 마인 스택을 쌓은 다음에 마인 스택을 좀 쌓아가지고 좀 편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. 이렇게 변신. 이건 지금 정해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요. 처음에 변신 타임을 잘 잡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잡고 시작하는. 아유, 변신 끝났었구나. 왠지 느낌이 고음인 것 같아요. 눈 아니구나. 뭐 얘도 좀 호구급. 계속 1번 변신해주고 1번 2번 한번 켜주고 뭐지 이거 시간외고 한번 켜주고요. 1번만 계속 연타하면 돼요.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그 순간이동으로 어느정도 위치지정만 다시 좀 해주고, 나한테 이제 어그로 걸렸을 때는 순간이동 통해가지고 어그로 좀 풀어주고, 멀리 빠지든지 하면 조금 이동해주고, 마인이 풀리면 이렇게 점화 스택 쌓아주고.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버프가 풀렸을까 싶어가지고 버프 다시 한번 걸어주시고요. 다음 마인크로 기다려주고. 아유, 변신. 순간이동은 이제 변신한테 순간이동 들어가가지고 최대한. 왜 순간이동의 안정통행을 쓰고 있냐면 순간이동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데미지를 이제 그 반감시키기 위해서 안정통행을 쓰고 있고요. 이 법사는 뭐 이제 장비 시작인지 사냥 시작인지 이틀 차밖에 안 됐고요.
판단이 안녕하십니까? 마인법사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거의 약간 참조 정도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냥 이제 한 3시간 다 나갔나? 이따까지 맨날 제작 통해가지고 계속 옵션 더 좋은 거 뽑으려고 제작재료 구하러 가고 이래가지고 갬블 통해서 이거 제가 원하는 이제 비르셋 뜰 때까지 갬블 쭉쭉 하고 내가 쓰고 있는 게 일단 좋구나. 유아 지금 크램블 한번 이제 곧 600렙 되시가 지금 600렙 선물 냄피 오르다.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좋아가지고 필요가 없어요. 갑시다. 요르단 진짜 저 잘 떠요. 요르단 이때까지 거짓말 하나 없이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아요. 아 100개는 좀 무리겠다. 한 80개 정도 발매 이후부터. 80개는 좀 오버다. 그거 할 때도 진짜 이러다 많이 떴었어요. 그니까, 그, 소위 말, 최 50개에서 한 80개 사일 거야. 100개는 아니고 50개에서 80개 사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. 다 뿌려가지고. 저는 한 개 빼고는 필요 없으니까. 처음에 변신할때 딱 1억 데미지 뜨죠? 라이팅님 안녕하십니까? 잡이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. 스탯은 이제 이렇고 쿨감 55.81. 지금 마인 변신해가지고 모조가 2000대 2000대가 뭐야? 우레? 그 다음에 비르의 거만한 자태? 수님 그럴 때는 하드코어 해보세요. 하드코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그럼 재밌을 거예요. 다시 비르 그 다음에 거울권 국산 거울공이고요. 거울공 이거 이쁘죠. 나이팅이. 근데 피해가 좀 아깝긴 한데 스킬 추대만 돌리면 돼. 이 스킬 쓸 때 뭐 에폭으로 가면 에폭 스킬 돌려 쓰면 되고 확실히 다 만땅이에요. 피해 빼고는 진흥님은 좀 학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쁘게 나와가지고 이거 이 스킬 때 쓰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 스킬 이렇게 써도 되고 이래가지고 잘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걸 피해 좀 낮긴 하지만 아쉽지만 쿨감 마인에서 뭐지 쿨감 마인 중요하다 보니까 극한 만땅 재사용 만땅에 이제 피해가 좀 낮긴 하지만 30 정도는 뭐 딴 데서 챙기면 되니까 쿨감이나 극한은 딴 데서 챙기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요르단? 요르단 화염 화피 요르단이고요. 그 다음에 비르. 비르가 이제 마인의 모든 룰을 활성화 시켜주는 비르 핵심적인 아이템. 왕실 반지. 비르 이제 그 비르의 소나기. 이거 50% 만들려고 해봤는데 너무 오버 같더라고요. 오버스럽게 해가지고. 그 다음에 해린턴. 제가 해린턴을 딱 개짝을 일부러 그 클랜분 그 파티원들이 안 먹어주면 아 그래 맞다 저도 이게 3중급 뽑으려고 지금 계속 갬블하고 있는데 안 뜨더라. 이런 게 3중급이야. 비전 마인법사라면 이런 게 좋아요. 3중급 제일 좋아요. 비전 마인법사는 비전은 화력을 밀어붙여 버리니까 좋다. 그 다음에 해린턴 그 다음에 오길드 제작통에 머리 오길드가 근데 손목은 띄우기 쉬운데 머리는 진짜 띄우기 힘들어요. 저도 진짜 한 20개 30개 돌려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런데 안 뜨시는 분들은 한 50개 띄어도 안 되더라고. 50개 만들어도 100개 만들어도 안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볼은 쿨감이 붙어있는 볼은 가급적 모조보다는 이제 막 방어도 붙는 이제 그 띄우는 게 좋을 거예요. 방어도 모조보다는
제일 좋은 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보조 속성에 단일 장을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모조원을 그러니까 전체 장을 맞추고요. 모조보단 방어도 쪽으로 해가지고 방어도를 높여주는 식으로. 그 다음에 아, 박사 연령은 지금 마부 계속 하는 중인데 그 조금 좀 그래가지고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. 계속 돈 그러니까 그 보석 값이 너무 많이 계속 들어가지고.